당연하겠지만 1등은 이분 맞죠? 오버워치의 테라는 뭐냐? 돈피스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테라는 약해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오버워치 최고의 히어로 탑3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가 중계하면서 이 캐릭터들 덕분에 정말 중계가 재밌고 신나고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3등 제 기준이에요. 트레이서. 겐지와 누가 더 재밌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트레이서를 3위로 뽑았어요.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트레이서만한 딜러가 없어요. 이 트레이서가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굉장히 빠르잖아요. 약간 좀 모기 같은 그런 플레이를 좀 해주는데 전멸을 통해서 좀 게임을 다이나믹하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간 역행. 이 시간 역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심장부까지 저렇게나 체력이 없는 캐릭터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리고 펄스 폭탄. 잘 붙여도 재밌고 못 붙여도 재밌어. 제가 트레이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면 트레이서는 대회에서 진정한 피지컬을 보여주는 히어로. 1인 하드캐리 가능. 이 친구는 게임을 아예 후반까지 가서 터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이 트레 잘하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계할 때 심심하지가 않아. 이 트레이서가 끼면 무조건 게임이 저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메타든 간에 트레이서가 있으면 게임이 재밌어요. 가장 재밌는 건 마트레전이고 왜 마트레전이 재밌는지 알아요? 트레이서를 원래 마크하는 건 마트레이서잖아요. 트레 대 트레가 싸우는데 상대팀이 결국 트레 차이로 인해서 트레이서를 뺄 때 빼서 맥크리 꺼낼 때 애쉬 꺼낼 때 이럴 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중계할 게 생겨. 와 트레 차이 에 지금 트레 아 오늘 이 선수는 오늘 트레이서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이러면 맥크리 가야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럼 또 스토리가 만들어져. 중계할 때 실력 차이가 바로 보여요. 그리고 긴장하면 너무 티나. 약간 쫄보들이 트레이서를 하잖아. 완전 티나.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서들은 와 그러니까 중계하면서 경이로워요. 이 트레이서를 막기 위해서 그 상대팀의 멘탈이 부셔지고 전략이 다 그냥 하나하나 다 무너져버릴 때 그것을 보는 재미가 저는 끝내줬어요. 미쳐버리게 매력적인 히어로다. 봐봐요. 펄스 폭탄으로 붙여도 대박, 못 붙여도 전단지 놀릴 거 생겼죠. 그리고 트레이서는 자기 펄스에도 자기가 죽어요. 데드 아티스트가 돼. 되게 웃겨. 긴장하거나 손가락 하나 잘못 누르면 바로 죽거든. 진짜 이 트레이서는 대회의 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서를 3등으로 꼽았습니다. 오버워치를 가장 재밌게 만들어주는 영웅 탑2 2등은 바로 라인하르트입니다. 라인하르트가 주는 재미는요, 방벽을 들고 다니지만 수비형 방벽이 아니에요. 이 자리 지킬 거야 라는 방벽이 아니어서 좋아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멋있어. 오버워치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도 라인은 331 때 빼고는 항상 재밌어요. 망치 나가신다. 이걸 눕힐까 말까 막 중계하는데 끌어올라. 가장 뜨겁게 만들어주는 캐릭 중에 하나예요. 역대급 망치 에이펙스 학살 겐지로 측면 보기하고 라인하르트. 아 요거 와 봐야죠. 봐야죠. 미쳐버리죠. 2분 30초 봐야죠. 미쳐버리죠. 이거 아우 그리고 들어가서 이거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라인하르트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스킬이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돌진해서 낙사해도 웃기고요. 상대방에게 제압해도 웃기고 멋있고 어깨치기로 막 낙사시켜도 웃겨요. 그리고 방벽 뜨고 그냥 죽을 때는 불쌍해요. 동정심이 가요. 장점? 동정심이 감. 이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이 영웅을 보고 있으면 동정심이 생겨. 중계하면서 어떤지 알아? 팀합이 안 맞아가지고 불쌍하게 방벽 막 깨지면서 막 맞을 때 불쌍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고 느껴질 때 그 처절한 불쌍함. 대지분쇄 막힐 때 꿀잼. 망치 수비도 꿀잼. 우와 피지컬 막 이러면서 그런 모든 면에서 내용이 있어. 최고의 임팩트. 그리고 이펙트도 훌륭해. 효과도 훌륭해. 다 눕혀놨을 때 그 이펙트와 그 순간의 임팩트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영웅은 중계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일 때도 뭔가 어울리고 제 기준에 라인하르트를 이렇게 2위로 꼽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1위는 당연히 둠피스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 이 친구는 다 죽여버려. 혼자서 들어가서 게임의 장르를 바꿨죠. 하이퍼 FPS의 진면목. 주먹을 다 때려잡고 눕히고 들어가서 철권하고 라이징 어퍼컷 날리고 헤이아치가 왔습니다. 헤이아치인데 옆머리도 다 밀렸어. 그러다 보니까 더 세졌어. 오버워치를 재미없게 만드는 영웅 1위. 그래서 당연히 이건 페이크였고요. 둠피스트가 1위일 리가 없죠. 후보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니고 1위는 무조건 저에게는 이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1위는 이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기 후보에도 못 들어왔어요. 최고의 오버워치 히어로 무조건
이거 맞는 사람은 포상 받아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입니다. 변수 제조기. 게임 체인저죠. 게임을 바꿔요. 이 캐릭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게임해온 모든 캐릭터 중에서 거의 최고야. 하나씩 볼까요? 수면총. 게임을 터트리죠. 생체 수류탄. 힐벳. 이것도 게임을 바꾸는 기술. 얘는 그냥 다 너무 좋아. 이 친구는 잘할 때 되게 멋있어요. 힐벳은 이 궁급이야. 웬만한 궁보다 더 좋아. 상대의 그 어떠한 기술과 방벽도 그냥 부셔버리는 이런 기술이 난 너무 좋더라고. 진짜 최고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추억이죠 여러분. 중이다. 이게 첫 초기 영상인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런 거 내가 봐주지. 일단 총을 쏘는 재미가 있어. 여러분 첫 번째로는 총을 쏘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바보 만들 수 있고 힐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아나라는 캐릭이 그냥 이거 이 코너를 생각을 할 때 그냥 바로 생각을 한 건 얘밖에 없었어요. 1등만 정해놨어. 어떻게 캐릭터를 이렇게 잘 만들었지? 아 이동 야 이속줄대다. 여러분 이속줄대예요. 더 빨라질 때. 그리고 이런 거. 이러면 수면총. 최침 소등. 어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실전에서도 쓰잖아요. 실전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내가 힐벤을 맞추잖아? 그러면 와 야 힐벤 누구 힐벤? 야 그리고 올 힐벤 때렸을 때 그 짜릿한 맛 이게 진짜 돌아버리거든. 근데 솔직히 힐벤은 그냥 솔직히 궁이에요 궁. 말도 안 되게 좋죠. 아나가 있고 없고 해서 게임의 호흡과 흐름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걸 보고 중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뽕검 재우면은 그거는 봐봐요. 수면총 하나로 궁 두 개 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운다? 그 사람은 혼나야지. 그건 욕 먹어도 돼. 어 이거 이건가요? 아 스페셜. 와. 와. 뽕 진짜 뽕둥피.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와 개멋있다. 그래 이거야. 정말 섹시하잖아. 어? 와 너무 멋있어. 지린다. 와 내가 겐즈라던가 트레라던가 누군가에게 물렸어. 물렸는데 진짜 내가 중계하면서 짜릿할 때가 걔 재우고 나올 때. 와 난 그럴 때 내가 중계할 때 돌아버린다. 이런 캐릭이 오버워치에 많이 나와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재우고 딱 그 나온다니까. 이 아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왜냐면 잘하면 너무 티나. 한쪽은 막 힐벤 때리고 수면총 맞추고 나노가 가지를 세 번 줬는데 여긴 두 번밖에 못 주고 아나 차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면 아나가 있으면 왜 재밌는 줄 알아요? 나노가 차면은 이거는 나노는 보통 빨리 쓰잖아요. 선템퍼 잡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흐름과 호흡이 되게 재밌어. 오버워치 떡상하는 방법. 아나 정도의 수준급으로 잘 맞는 캐릭이 많아지면 초대박 난다. 뭐 2, 3, 4, 5등은 고민을 좀 했지만 1등은 1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 아나로 꼽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매력이 아쉬운 거는 토르비온 같은 거. 근데 오리사와 비교하면 선녀야. 오리사 X.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오리사는 이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라. 건의하겠습니다. 발차기 캐릭 나와야 된다니까. 예언 하나 할까요? 오버워치 2가 나와서 만약에 캐릭이 많이 나온다? 발차기 캐릭 하나 나온다. 봐봐.